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? 되게 멋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진주에서 온 양시호입니다. 저는 황소윤이고요. 24살 됐고요. 밴드를 하고 있어요. 몇 살이죠? 이제 14살 됐어요. 학교는 다녀왔어요? 지금 학교는 못 가고 네. 온라인 수업 듣고 있어요. 그럼 교복도 아닌가요? 처음 입어봤어요. 오, 어땠어요? 되게 신기했어요.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. 온라인 수업은 어때요? 할 만한데 네. 학교 가고 싶어요. 학교는 가고 싶구나. 네.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 너무 하고 싶어. 그러면 같은 반 친구들을 아직 못 만났겠네요? 네, 근데 온라인 상으로 얼굴은 다 확인을 해봐가지고. 실제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? 애들이 전부 다 좀 덩치가 클 것 같아요.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. 네. 어떤 기분이에요? 제가 남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좀 돼요. 어떨 때 그런 걸 느꼈어요? 키가 크거나 몸에 변화가 오거나 하면 아, 이제 나도 남자구나. 이제 교복도 있다 보니까 진짜 청소년이 된 것 같은 느낌? 기대하는 거 있어요? 교복 입고 네. 애들이랑 롯데월드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. 롯데월드도 못 가겠네요, 지금. 아쉽겠다. 이렇게 지금 모두가 못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걱정이 많이 됐던 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. 딱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 시기인데. 저랑 친한 친구들은 다 다른 중학교 가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벌써 네. 5월이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친구 사귈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거 그게 제일 걱정이겠네요, 그러면. 막 학교폭력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. 학교폭력 뭔가 학교 다니면서 보거나 경험하거나 했던 일이 있었어요? 네, 초등학교 때 좀 많았어요. 좀 왕따를 시킨다거나. 중학교 올라가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네.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네.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? 실제로 진짜로 당해본다면 네. 약간 말을 하기 어려웠을 것도 같아요, 부모님은. 왜냐하면 학교 생활에 대해 안 말하는 애들도 있고 저도 그런 편이고 그래가지고 말하기가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. 떠올려보면 왠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.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건 왠지 큰 짐이 하나 생기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. 저는 막 나쁜 걸 보면 못 참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딴 친구들을 괴롭히면 바로 가가지고 가끔씩 저도 많이 엮이고 하는데 뭔가 혼자 그렇게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힘들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?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힘든 적은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다 싶을 때 선생님들한테 말해요. 시우 나이 또래의 학생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왜냐면 그런 것들은 살면서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. 네.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두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잖아요.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크게 싸운 일은 없었는데 네. 서로 섭섭한 점을 이렇게 대놓고 안 말하고 다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, 사실. 네.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좀 막 남사스럽기도 하고. 네. 근데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. 친구들에게 나를 다 드러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걸, 더 사랑해줄 걸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는 네. 친구들이 먼저 저한테 다가와줬어요. 아. 제가 약간 낯을 좀 가렸는데 네. 이번 중학교 때는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용기 내서 이렇게 친구하자고 말하고 싶어요. 대단한 결심인데요? 남자애들은 또 기싸움 약간 그런 것 있죠, 때문에 네, 많이 다투고 그러는데 네.
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. 초반에 되게 그 눈치 싸움, 기싸움 되게 많잖아요. 네.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많이 남았잖아요. 조금 더 많은 일에 용기를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난춘이라는 곡이 있어요. 누군가에게 위로 혹은 용기를 줄 수도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불러줘도 될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난춘은 어지러울 난의 봄춘, 어지러운 봄이란 뜻이에요. 앞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, 견뎌나갈 그럴 민서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.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. 저 오늘 아침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이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도 꽃을 내리치는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장틀에는 주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꽃감자 오늘을 사랑했고 이리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의 귀기 입을 꼭 맞추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.